수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듣고 또 하나님의 역사심을 들을 때 그곳이 축제 현장이 되지 않을까, 그곳이 천국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함으로써 하나님의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다시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양 중에 찬양 중에 눈을 들어주는 주를 보내. 아멘. 소망 중에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만 나 바라네.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받으실 주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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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께 드린 주께 드린 마음 다한 기도 들으소서. 주의 나라 사가 영혼들을 새롭게 해. 아멘.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받으실 주.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아멘.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받으실 주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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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정말 그러십니까?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 주님 말씀 안에 있으면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
우리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귀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생명을 살리고 죽이는 그러한 귀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권위 있는 말씀이고 우리에게 진리이고 생명이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고 그것을 선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입술을 통하여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권위만,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하나님, 예수님의 그 말씀 가운데, 말씀이신 예수님 가운데 생명이 있고 복음이 있고 권위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들을 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그걸 전할 때 거짓이 아닌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그 진리와 하나님의 거룩하심만이 이 세상에 나타나고 예배 가운데 나타나고 우리 모든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정말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화요일 날 특별히 오늘 채플은 가을 학기 설교 대회로 우리 이날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 설교 참가 본선에 진출하신 우리 학생들 다 대기하고 계신데 설교 대회지만 또 앞에는 설교 축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시간 동안 네 편의 설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한 번도 없으시죠? 요 하우링 나는데 이거 좀 조정해 주세요. 예, 그래서 축제도 맞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다 MDB 학생들을 추천을 하게 됐는데 격려도 하고 우리 또 설교대회를 통하여서 우리 설교에 더 관심 있는 그런 신학생들 되길 원합니다. 우리 신선목 교수님 나오셔서 잠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학기도 이제 또 벌써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오늘은 특별히 우리 화요 채플 시간에 우리 학우님들이 그동안 준비한 설교를 나누고 또 함께 은혜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려고 이렇게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월드미션대학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데 우리 학우님들 우리 학교 생활을 통하여서 삶과 또 우리 사역의 현장 속에서 정말 우리 내면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험한 세상 속에서 길로 인하여서 마음 상한 많은 영혼들을 아버지 정말로 마음으로 부둥켜 안고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서 그들이 정말로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생명력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도들을 세우고 격려하고 아버지 이끌어가는 귀한 사역자들이 우리 월드미션 대학교를 통하여서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설교 축제에 제목을 이렇게 모였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학우님들이 귀한 말씀의 사역자로 서는데 또 작은 뒤팀돌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우리 네 분의 학우님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이 앞으로 또 사역할 때에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늘 그들 마음속에 허락하여 주셔서 또 귀한 말씀의 사역자로 서는 귀한 종들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마치는 시간까지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우리가 마음속 깊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도전받고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 박변호하고 임은정하고 김세원하고 박주영하고 이렇게 차례대로 출전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뉴스레터 참조하시면요 각 12분씩의 설교 시간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설교자들의 그 열정과 전달력, 정확한 본문 주해, 구성과 시간 엄수, 그리고 현장의 적용점 등을 우리 심사위원님들께서 기준으로 심사하시게 됩니다. 오늘 심사위원으로는 우리 송정명 총장님
나와주셨고요. 그다음에 예 우리 임성진 부총장님 나와주셨고 우리 우리 신선무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다 같이 박수로 한번. 예. 예, 그러면 1번 타자 우리 박면호 하구님 나오셔서 시편 62편 1절에 12절 하나님만 바라보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중국 고사에 보면 이 사면초가란 말이 나옵니다. 이 우리도 많이 들어본 고사성어죠. 이 뜻을 살펴보면 모든 사방에서 이 초나라의 노래로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하여 외롭고 곤란한 지경에 빠진 경우를 사면초가라고 합니다. 우리 학우님들 예전에 초안지나 이 삼국지 같은 중국 소설 한 번쯤 다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저도 이 고등학교 때 국영수 공부 안 하고 이렇게 소설책을 읽었던 그런 기억이 지금도 나는데요. 이 사면초가의 배경은 이 옛날 중국의 이 초나라와 이 한나라가 이 천하통일의 패권을 다투던 이 초안지 시절이었습니다. 이 마지막 기세를 잡은 이 한나라 왕 유방이 도망치던 초나라 왕 항우를 추격합니다. 결국 초나라의 항우가 이 한나라의 왕 유방에게 패전해서 한나라 군사들에게 둘러싸이게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미 폐색이 짙은 항우는 좌절에 빠지고 이 포기하던 순간에 갑자기 사방에서 노랫소리가 들립니다. 그것은 바로 이 심리전으로 포위당한 항우를 야밤에 한나라군이 초나라의 노래로 부른 것입니다. 포위당한 상황, 그것도 온 사방 모든 사면에서 초나라의 자기 노래가 나오니까 항우는 아, 이제 모든 게 끝났구나. 나는 이제 끝장이구나. 많은 사람을 인질로 사로잡아서 노래를 부르는가 보다 하는 이 사면초가의 어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오늘 본문 시편 62편을 보시면 다윗이 마치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시편은 정확하게 어떤 상황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전체적인 문맥 가운데서 살펴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유대 광야로 나아갈 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드리는 시편입니다. 3절 말씀해 보면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다윗을 향해서 공격하는 공격이 시시때때로 마치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다윗의 마음이 그랬던 것이죠. 다윗의 마음이 원수들에 의해서 무너질 정도로 공격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때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4절에 보면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을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이 다윗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다윗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 다윗을 공격하기 위해서 무너뜨리고 죽이기 위해서 다가올 때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고백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얼마나 필요한 말씀입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은 도대체 믿음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신약을 보면은 우리는 많은 믿음에 관한 구절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에게 마태복음 8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또한 이 히브리서 이 믿음의 장이라고 불리는 11장을 보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 성경 곳곳에 나오는 이 믿음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도 오늘 시편의 이 믿음도 바로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도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 마귀를 대적하는 영적 싸움에서 이 믿음의 방패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16절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이 사단의 불화살 같은 공격을 막는 방법은 바로 이 믿음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시편 말씀도 많은 원수들의 공격 가운데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자기 영혼을 2인칭으로 마치 나에게 말하듯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라. 저는 이 개인적으로 이 다윗의 이 피난 이 스토리를 보면서 항상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아니 하나님, 다윗이 너무 억울합니다. 그는 사울 왕에게 순종하고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도망다니고 핍박을 받고 그리고 주변에 온통 원수들이 바글바글합니다. 하나님, 다윗이 억울합니다. 불쌍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은 달랐습니다. 다윗의 고난을 통해서 앞으로 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되는 그의 인생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출발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를 통해서 마침내 나는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이루신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다 라는 이 신위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정말 그 사면초가의 상황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계십니까? 저는 이런 사면초가의 상황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저를 바라보는 상황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특히나 이 어려움이 조금만 다가오면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또 금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저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불안, 초조, 걱정, 절망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다시 이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러한 모든 불안은 사라지고 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화평이 넘칩니다. 이런 사면초가의 환경은 변한 게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변한 것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과 소망이 오직 그에게서 나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입니다. 나의 구원입니다. 나의 요새입니다.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는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나오셨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십자가에 가는 그 순간까지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로 되는 이 진실한 기도를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예수님의 순종으로 죄로 죽었던 우리는 구원을 받고 건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도 십자가의 무거운 짐을 들어야 하는 상황에서 나의 원대로가 아닌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하나님만 바라는 그런 믿음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라.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보면은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이었습니다. 그가 소년 목동이었을 때도 맹수가 찾아와서 양을 물어가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리셨습니다. 그리고 대적 블레셋 골리앗이 왔을 때 골리앗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항상 이렇게 승승장구할 때만 하나님만 바라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으시고 그 다음부터는 오랜 세월 연단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절대 하나님만 신뢰하는 신앙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흔들림 없이 신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구원이시고 반석이시고 흔들리지 않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다윗은 그가 직접 경험을 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사면초과의 상황에서 이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야 합니다. 그리고 부르짖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매일의 반복되는 그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이 있고 만남이 있고 기도와 믿음의 말씀의 자리로 우리는 애쓰며 오늘도 나아가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욱더 깊어지고 넓어집니다. 마지막으로 구절을 보시면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은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절대 신뢰하는 것입니다. 말씀해 보면 사람은 입김이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겨울에 이렇게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입에서 입김이 나옵니다. 이 입김은 무게도 없고 또 나오자마자 바로 사라지고 맙니다. 사람의 인생도 마치 이 입김처럼 무게도 없고 연약하고 사라지고 맙니다. 베드로전서 1장 25절 1장 24, 25절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인생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현재 사면초과의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아니면 심지어 하나님께 실망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져서 그 관계마저 끊으려고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오직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나오는 도다. 우리의 어떤 사면초과의 상황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이 세상이 도무지 알 수 없는 이 위대한 고백을 하는 우리 모든 학우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3분이 나오면 뒤에서 우리 저 회장님이 3분 남았다고 이렇게 들어서 막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시간을 컨트롤 해주십니다. 시간 안에 다 이루어지는 줄 믿고요. 여기 이제 우리가 나오셔가지고 말씀을 봉독하지 않는데 말씀이 여기 나오거든요. 여러분 참고하시고 그 혹시 그 설교자가 중간에 말씀 언급하시면 요 자막을 예 그렇게 말씀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MDB 임은정 학우님 나오셔서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2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삽시다 말씀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맨 끝에 있는 9절만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무엇인가 하고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첫째로 빛 대신 하나님을 누리고 빛 대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입니다. 둘째로 생명이신 하나님을 누리고 생명이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입니다. 빛 대신 하나님, 하나님은 완전한 빛이십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아담의 범죄함으로 그 이후에 우리 안에 죄가 들어와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세상이 너무 어둡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도 않고 여기 말씀에 나온 것과 같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도 영접하지 않았을 뿐더러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밖에서 이제 깜깜할 때 밖에 있다가
방에 들어오면은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기 때문에 불을 딱 켭니다. 그러면 침대도 보이고 책상도 보이고 뭐 서랍장도 보입니다. 이것은 그 방에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 눈이 어두워서 못 봤던 것입니다. 그 방 안에 다 있었는데 빛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우리가 어둠에 있을 때는 우리가 누구인지 또 무슨 목적으로 사는지 또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어떤 곳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눈이 어둡기 때문에. 근데 빛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여기 마태복음 5장 14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여러분이 알다시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럼 성령님은 성부, 성자, 성령님 빛이십니다. 그래서 온통 우리 안에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두신 목적이 이 세상에 빛으로 빛의 사자로 살아가라고 그런 사명으로 주신 것입니다. 전기로 오는 이런 빛이나 태양빛은 빛을 비치는 데는 환하지만 그 이면에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림자가 생깁니다. 근데 하나님은 완전하신 빛이기 때문에 그림자도 없고 어둠이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세상이 주는 그런 걱정, 근심 이런 거로 사망을 누리고 살지만 하나님을 만난 후에는 하나님 빛 앞에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면은 우리의 그 죄된 부분, 처리되지 않은 그런 죄성, 치유되지 않은 상처난 부분, 누구를 이렇게 미워하는 마음, 불편한 마음 그런 것들을 보게 하십니다. 보게 하시면서 그거를 깨닫게 하시면서 말씀과 기도로 그거를 치유해 주시면서 빛을 온통 저희가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하고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어둠과 그런 삶의 것이 도망가게 하고 어둠으로부터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우리가 사는 세상이 참 발전하고 아주 화려하고 잘 사라진 것 같고 물질 문명이 앞서가고 하지만 영적으로는 너무나도 어둡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어두운 곳에 빛 대신 우리들이 빛을 나타내서 빛이고 참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전하러 세상으로 나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린다는 것은 생명이신 하나님을 누리고 생명이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생명과 빛을 같은 것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살 때에는 그 산물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출애굽해서 그 광야에서 살 때는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영적인 환경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을 때는 세상에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저희가 사망을 누리고 삽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생명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 생명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하나님이 옮겨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은 구원을 받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라고도 주신 것이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문제로 인하여 또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하여 사람과의 관계로 인하여 우리가 고통스러워하고 거기에 이렇게 포로가 되고 힘들어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마다 우리가 문제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생명의 말씀인 그 말씀을 품고 말씀을 따라서 생각하는 훈련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역사하여 주셔서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는 그런 이 땅에서의 천국의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음식을 먹을 때는 상한 음식은 먹지 않습니다. 상한 음식을 먹으면은 여러분 썩은 음식 먹습니까? 안 먹습니다. 그걸 먹으면 저희가 육체가 탈이 나죠. 배탈이 나고 너무 아픕니다. 근데 어리석게도 영적인 것에는 사람들이 분별을 하지 않고 내한테 들어오는 그 생각을 다 받습니다. 사망이 들어오든지
어떤 것이 들어오더라도 그것을 다 받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저희 영이 약해지고 탈이 나고 나약해지고 병들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생각을 참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생각을 잘 다스려서 어떤 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주는 생각인지 어떤 것이 사망의 생각인지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가 이렇게 걸어가는 길이 있고 자동차 길이 있습니다. 근데 생각에도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명의 길을 따라서 생명적으로 생각하는 훈련을 잘 해야 되겠습니다. 가롯 유다가 사단이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을 넣어줘서 그 생각을 받아서 행동으로 옮겨서 그런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생각은 이처럼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생각이 이렇게 모아지면은 우리가 행동으로 나오고 행동이 모아지면 우리의 습관이 됩니다. 근데 습관이 더 쌓이면 우리의 삶의 패턴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패턴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사망의 생각인지 어떤 것이 생명이 주는 생각인지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때 우리가 마음이 불편하고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겠고 아니면 누구를 이렇게 미워하는 감정이 생기고 우리 마음이 많이 여러 가지로 불편하다면 그거는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은 평안입니다. 평안이고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아홉 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그 결과물로 나타납니다. 그것에 비추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이 참 쉬운 것 같지만 너무나도 힘이 들어서 자기와의 끊임없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디모데 후서 4장 7절 8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하는 것이 비록 사도 바울의 고백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결론을 내리자면 한나라의 왕의 아들인 왕자나 공주라도 왕이 누리는 것을 다 누립니다. 좋은 곳에서 먹고 궁궐에서 먹고 왕이 먹는 음식을 먹고 그런 권세를 다 누리면서 사는데 하물며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며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것은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안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저희의 그 생각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품고 생명의 말씀을 따라서 생각하고 저희의 이 복잡한 마음, 상한 마음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임재 안에 들어가면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그 빛과 생명으로 내 영혼이 살아납니다. 내 영혼이 살아남과 동시에 나의 사역지에 영적인 환경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목적인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이 살아나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삶으로 변화될 때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시편 27편 1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렇게 빛과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우리가 누림으로써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의 사역지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많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많이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세 번째로는 우리 김세헌 하구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하나님과의 벗, 세상과의 벗으로 설교해 주실 텐데 9절 나올 때 자막 꼭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과의 벗, 세상과의 벗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최근 기독일보를 통해서 교회 전 최근 기독일보를 통해서 교회 전체 성도 수는 줄었는데 목사와 장로는 오히려 늘어났다는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특히 성도들과 다음 세대의 숫자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어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한국교회는 교파주의와 교단 내에서의 정치적 다툼으로 분열되어 있습니다. 일치와 화합이 이루어지지 않고 종교적,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정치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욕망과 야욕을 위해 국민을 희생시키는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둘의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과 구별된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참다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과 다르지 않고 오히려 그 세상을 교회 안에 분별하지 않고 들여오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솔로몬은 이방 여인들, 즉 세상을 사모하여 하나님과의 벗됨을 버리고 세상과의 벗됨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후 그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의 공동체였던 이스라엘이 후대에 분열하게 됩니다. 이러한 세상과의 벗됨으로 인한 문제가 야고보 사도의 시대와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의 사역 당시 특정한 상황이 수신 공동체 안으로 침투해 들어와서 세속화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로서 정체성과 사명을 망각한 교회,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해 참된 종교, 경건을 회복시키려는 것이 야고보서의 저자의 의도로 보여집니다. 첫째로 우리는 육신적 정욕에 대한 경계를 철저히 하고 영적 간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야고보는 싸움이나 다툼이 육체의 정욕에 지배당하는 자들로 인해 발생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상 분쟁의 근본적인 원인은 각자의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정욕으로 말미암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욕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툼의 불씨가 되는 정욕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우리들은 찬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당시 초대교회 안에는 개인주의적이고 또 분리주의적인 사고가 팽배해 있어서 분당과 다툼이 만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툼의 현장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같이 지체에 대한 질타였습니다. 지체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형제와 자매를 뜻합니다. 우리는 진정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지체들입니까? 선지동산에서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와 가정에서 우리는 혹 개인주의적이지는 않습니까? 당을 짓고 지체를 비방하고 혹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지 않고 나의 의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즉 지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구하지 않거나 잘못 구함으로 받지 못하고 있으며 정욕으로 기도 응답을 막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것은 교만입니다. 하나님께 잘못 구하여 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월드미션 지체 여러분, 우리의 쓸 것과 세상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원합니다. 4절에 간음하는 여인들아 라는 격언을 통해서 구약의 격언을 사용하여 회개를 요청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모이클라데스라는 헬라어로 여성적 폭격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여기서 여성적으로 발견되는 이유는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결혼하셨으며 그 신부는 신실하지 못한 것으로 증명되었다고 하는 구약적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과 야훼 사이의 언약적 관계는 자주 결혼의 그림 언어로 묘사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음란한 세대로 비유하셨고 바울은 그의 목회적 사고방식에서 신랑 신부의 그림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간음을 은유적인 표현으로서 배교의 상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간음하는 여자들을 향하여서 세상과 벗된 자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음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간음은 육체의 정욕을 좇아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가증한 죄로서 우상 숭배와 같은 것입니다. 여기서 세상과 벗된다는 것은 정욕을 따라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벗된 자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자신의 욕심을 제어하고 경건하게 사는 자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상과의 벗됨을 버리고 하나님과의 벗됨으로 삶을 전환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 순복하고 겸손하여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순복할 것을 명하면서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피할 것임을 교훈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실 것을 교훈하셨습니다. 이는 사단이 공격해 올 때 성도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사단과 싸우면 승리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은 성도가 누리는 축복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언약이었으며 그리스도께서도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여 주시겠다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는 말씀을 강조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은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행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앞에서의 겸손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지심과 부활을 통해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역사를 증거해 주셨습니다. 스스로 낮추는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야고보 사도는 성도들에게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라고 하면서 그들의 웃음을 애통으로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세상의 것으로 인한 즐거움과 기쁨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자신을 낮출 것을 명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을 통해서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를 받는 복이 있음을 말씀하시며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승리케 하심을 교훈하였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마음으로 나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는 그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제가 한국의 모 신학대학교에서 학생회장으로 섬길 당시 임원들과 업무를 하다가 가끔 배달음식을 시켜 먹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변 사람들로부터 좋지 않은 소리가 들려오는 것입니다. 학생의 임원들은 학생이 낸 회비로 매일 음식을 사 먹는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런 소문에 문제가 되어 재정감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감사 결과 투명하게 재정을 운영하였고 개인 사비로 음식값을 지불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후 소문의 근원을 확인하다가 감사위원장이 저를 몰아내고 자신이 학생회장이 되기 위한 모략을 꾸몄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신학을 배우는 선지동산에서 이러한 음모로 지체를 무너뜨리려고 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러한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저 또한 감사위원장을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사항으로 그 자리를 내려놓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종욕을 좇아 악을 행하는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동일한 행동으로 지체를 무너뜨리지 말자고 인내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오해를 밝혀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있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지체 간의 다툼 그리고 서로를 비난하고 싸움을 불러일으키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세상과 더욱 가까워지려고 하는 죄악된 본성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 세상과 벗하지 않고
하나님과 버타기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노력들이 필요하겠습니까? 첫째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정욕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마음을 품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예배로서 성령 충만하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내려놓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나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때 우리는 비로소 겸손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벗됨과 세상의 벗됨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의 벗됨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야고보서 기자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정욕으로 인하여 가정과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툼을 일으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우리의 정욕으로 인하여 잘못 구하고 있으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자가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나 자신과 가정 그리고 교회 안의 문제들을 재점검하고 공동체 안에서의 분쟁들을 하나님 말씀의 주권에 힘입어 하나님과의 벗됨으로 그 삶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한 마음을 품어 성결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예,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박주홍 하고님입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기도할 때에 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전 영화 얘기로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 개봉한 영화 중에 영화 터널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전 재밌게 봤습니다. 미국에 나와 있어서 그런지 요새 그 한국 영화도 재밌더라고요. 근데 이 영화가 어떻게 시작하냐면 주인공이 하정우인데 터널을 이제 차를 몰고 터널을 지나갑니다. 터널 지나가는데 터널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땅 속에 갇히죠. 그래서 갇히는데 그 안에서도 핸드폰이 터져요. 그래서 이제 핸드폰을 갖고 구조반장하고 이제 통화를 하는데 구조반장이 이렇게 묻습니다. 거기 물 있습니까? 마침 차 안에 이제 그 500ml짜리 생수병 두 병이 있었어요. 구조반장이 이래요. 우리가 거기까지 땅을 파고 구조하러 가는데 한 7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하시고 물병에 표시를 해서 아주 조금씩 나누어 드십시오. 그랬더니 그 주인공이 이제 기가 막히다는 표정으로 이렇게 물을 한 번 더 봅니다. 이 순간에 영화는 물병이 있고 물이 있다는 사실을 전달하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어떤 메시지를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물이 심각하게 모자르다 내지는 아주 위급한 상황이다. 그 영화에 이렇게 긴장감을 고조시키기 위해서 그러죠. 그런데 성경에도 이러한 장치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거기까지 읽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세례요한한테 나오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러자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고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누가는 이 역사적인 사실을 전달하면서 거기에 자신의 메시지를 담았어요. 우리가 그 메시지를 읽으려면 마태복음을 봐야 됩니다. 마태는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같은 내용을 전하는데 조금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마태는 뭐라고 하냐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자는 지금 마태에서 하나님은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죠? 주위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마태는 누가에서는 그냥 성령이 내려오는데 마태는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설명까지 해줍니다. 왜냐하면 마태에게는 이 하늘에서 지금 예수님과 인터랙션하고 있는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마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예수는 하나님이 직접 성령을 보내시고 직접 내 아들이라고 인정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 너희는 그를 믿어라. 마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거든요. 근데 누가에서는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시질 않으세요. 아직도 물속에 계세요. 당연히 올라오셨겠지만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 하늘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데 뭐라고 하냐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에서는 하나님이 예수님께 말하고 있어요. 어떤 예수님이죠? 기도하고 계신 예수님. 누가는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썼죠. 누가행전이라고 하는데 누가행전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성령에 대한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온 책입니다. 왜냐하면 누가가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하시고 승기하신 사건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어떤 메인 이벤트예요. 메인 이벤트인데 누가행전에서는 약간 좀 전반부의 내용이다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과 함께 하신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기하셨는데도 또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 성령님이죠. 교회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그리고 오늘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얘기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은 많은 부분이 바울의 선교 여행의 이렇게 내용인데요. 바울은 결코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가가 하고 싶은 얘기는 바울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령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근데 누가행전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 항상 같이 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뭐 했을까요? 1장 14절에 그들이 오르지 기도하기를 힘쓰더라. 오순절날 성령이 임합니다. 그날에만 세례받은 사람이 3,000명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러고 나서 뭐 했을까요?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오직 기도하기를 힘쓰더라.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갑니다. 날 때부터 못 걷는 사람을 일으키죠. 누가는 그들이 몇 시에 갔는지까지도 알려줘요. 우리가 6시에 식당에 가면은 왜 가는 거죠? 모르죠.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7시 10분에 식당에 가면은 밥 먹으러 가는 거구나. 다 알아요. 근데 누가는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에 식당에 갔다는 그 얘기를 시간을 안 말해줘도 되는데 너무 말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제9시는 기도 시간이거든.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리. 무슨 얘기냐면 나는 돈도 없고 백도 없고 가진 것도 하나도 없는데 내가 가진 거 단 하나 있어. 그거 내게 줄게. 그러더니 이렇게 말하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더니 앉은뱅이 이렇게 세웁니다. 사방에 난리가 났어요. 우와 막 그러고 그때 베드로가 이릅니다. 너희들 이상하다. 너희들 내가 마치 내 능력으로 한 것처럼 왜들 그러니? 내가 지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못 봤니? 못 들었니? 기도는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 기도는 우리가 가진 단 하나의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하시고, 막 성령의 사역이 막 일어나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 하나님 영광이 가득 차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말씀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내가 너를 기뻐한다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심을 믿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 우리 네 분 오늘 다 같이 참 좋은 설교로 예, 수고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 주 화요일 날 우리 심사위원님들의 모든 그 결과를 종합해서 우리 함께 발표하고 또 시상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없어서 우리 광고는 여러분들이 뉴스레터에 나와 있는 예, 광고를 다 참고하시고요. 총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우리 설교평, 심사위원 그 평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축도해 주시고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학우들이 이렇게 설교를 잘하는 줄 몰랐었어요.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세련된 말씀을 준비를 하셨고, 여러분들 훈련 잘 받으면 좋은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설교자가 되겠다. 저는 굉장히 그 긍정적인 측면에서 우리 학교에서 작년인가요? 근교에 있는 7개 신학대학 그 설교 컨테스트라 그럴까? 거기도 뭐 페스티벌이라고 이렇게 붙였는데 우리 학교에서 우승자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월드미션이 체육대회에서는 조금 떨어진다고 해도 이번에도 체육대회가 있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점수를 올리는지 잘 모르는데 설교대회에서는 이게 탑이란 말은 좀 교만하게 들리는지 모르지만 우승을 계속 놓쳐서는 안 되겠다. 근데 오늘도 네 분이 말씀을 준비해서 참 잘해 주셨는데 아직도 뭐 미숙한 부분들이 있죠. 여러분들 훈련 받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미숙한 부분들이 있지만은 잘 훈련 받으면 좋은 설교자들이 되겠다는 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된 걸 고맙게 생각을 하고, 오늘 여기서 점수 세 분 심사위원들이 보는 시각이나 조금 다를 거예요.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다음 목요일 날입니까? 다음 화요일 날 일주일 이후에 발표하면서 시상을 할 텐데, 하여튼 수고하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아직도 덜 익숙하지만 가능하시면 원고를 안 보시는 모습으로 원고를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원고를 가능하시면 12분 설교면 가능하시면 보면서도 안 보는 것 같이 우리 성도들의 눈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여러분들의 눈들이 한쪽으로만 집중되지 마시고, 지금 우리가 의자가 네 줄이거든요. 앉아 있는 청중들을 모르는 가운데 저쪽에서부터 이렇게 돌아가야 돼. 천천히 눈 안에 청중들을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그런 훈련이 조금 더 첨가되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 성경 그 열정이나 이런 면에서는 조금 더 훈련을 거듭하면 좋은 설교자가 많이 나오겠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해드리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끝나고 바로 다 끝나나요?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알아가시고 우리 네 분들의 학우들이 정성껏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우리 학우들 앞에서 준비했던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더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잘 훈련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달할 수 있는 좋은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시간 시간마다 우리를 붙들어 사용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준비했던 학우들과 함께 말씀을 경청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은혜를 받고 도전 받으면서 나도 강단에 서서 이렇게 말씀 전할 수 있는 준비해야겠다는 다짐들을 가지는 학우들 한 분 한 분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고들 많이 하셨어요. 네.